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윤석열 이 페루나 정신 팔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요즘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예, 핵 폐수 방류를 윤석열이 버리라 해서 버린 핵 방류 방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과장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예,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예, 바이든이 꼬시고 기시다가 예, 협박하니까 윤석열이 핵 빨리 예, 폐수 방류 빨리 해달라 승인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서울의 소리도 보도를 했지만 핵 폐수 방류를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총선 때 그걸 잊어먹고 또 국민의 짐이나 페루나 윤석열을 지지해달라. 예, 우리 국민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세요. 절대 냄비 근성이라는 얘기 듣지 맙시다. 이런 예, 사기꾼 페루나 양아치 예, 이런 조폭보다도 뭐든 깡패 새끼 윤석열 일본 총독놈을 빨리 끌어내리려면 우리가 냄비 근성이라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윤석열이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핵폐수 방류를 빨리 하고 한 4월이니까 한 6개월 남았잖아요. 한 8개월 남았네. 8개월 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싹 잊어먹고 예, 자, 또 국민의 힘 지지하고 윤석열 지지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 국민을 부시하는 윤석열이 정말 예, 제가 윤석열은 우리 지금 한국말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제일 악한 단어를 쓰더라도 윤석열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영어로 소시오패스 아주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 홍범도 장군 예, 그분이 부인도 사모님도 고문 왔다 돌아가시고 큰아들도 독립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작은아들도 그랬고 이런 분이고 1920년대 빨치사회라는 용어는 공산당 빨치사회 아닙니다. 정규군은 없으니까 빨치사회라고 불렀는데 그걸 김일성 빨치상과 연계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빨치사이다 하면서 이걸 육사에서 벌어내려는 원흉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똥별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노무현 대통령이 똥별 그랬죠? 성우이라는 단체 아시죠? 똥별들의 모임 성우이 모르세요? 또 재향군인의 똥별들이 몰려있어. 거기 가면 불인내가 진동을 해. 내가 똥별을 이순지 장군 앞에 만나가지고 전에 별 4개짜리래. 야, 이 똥별 새끼야 이리 와봐. 내가 욕을 해줘 그랬는데 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이 똥별들이 자기 신일 선배 백선엽 흉상을 세우려는 사전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국방부에서 한 얘기는 자유민주주의 수위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 했다는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무슨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한미동맹에 홍범도 장군 형상이 한미동맹 막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패륜보수들 국힘당에 있는 패륜보수들과 윤석열 정권에 있는 저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일베스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예,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건 전쟁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 지금 대통령 선거가 돌아오는데 선거를 안 하려고 한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하냐. 젤렌스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아주 낮았어요. 코미디언 출신이라든가 하는데 그 사람이 예, 나토 쪽에 가입하려고 막 하고 이러다 전쟁을 일으켰죠. 물론 누가 제대로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도자가 자기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건 죄악입니다. 어쨌든 평화를 유지해서 일본이 쳐들어오면 맞서 써야 되겠지만 예, 그 외에 예, 다른 전쟁들 특히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을 우리가 막는 게 예,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예, 남북 평화를 예, 수호하라고 되어 있듯이 윤석열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법과 법률, 예,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윤석열 정말 최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저희가 이 윤석열이 있는 대통령실을 앞이라고 안 하고 일본 총독놈이 있는
예, 총독실 앞이라고 하면서 이곳 집회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예,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승봉 목사님께서 10만 상도를 거느리던 박승봉 목사님께서 합류해 가지고 천군 만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목요 집회는 윤석열을 끌어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예, 김건희가 구속되더라도 목요 집회는 중단 안 하실 거죠. 예, 윤석열이 끌어내려오는 날까지 이 박승복 목사님께서 예, 그 입소해서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